학교급식 노동자의 집단 폐암 발병, 그로 인한 사망, 그 외 다수의 산재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나서 호소하고 투쟁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는 근본적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국회의원 저 정혜경은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의 절규에 화답합니다. 저의 1호 법안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 급식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이번 법안은 학교 급식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키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급식을 먹는 수요자로서의 눈만이 아닌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의 눈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밥을 먹을 때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에 감사하며 먹습니다. 학교 급식을 먹을 때 급식 노동자의 수고로움에 감사하며 먹게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급식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급식을 먹이며 감사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몸을 갈아 넣어서 만든 급식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학생의 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식자재의 안전과 품질만이 아니라 식자재를 다루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도 필수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은 허구이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학교 급식의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 존중의 문화를 선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급식을 자랑으로 여기는 국민들께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급식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개정은 단순히 급식 노동자들만의 법이 아닌 우리 사회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받는 대전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